지난 시간에는 워드프레스를 설치해서 사용해봤죠. 오늘은 워드프레스 설치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미디어 위키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보도록. 미디어 위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온라인 무료 백과사전 아시죠? 위키피디아. 그러니까 미디어 위키는 쉽게 말씀드려서 위키피디아를 만드는 데 사용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미디어 위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고요. 그 다음에 위키미디어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미디어 위키를 그러면 나는 백과사전을 만들 일이 없는데 미디어 위키를 왜 쓰나요? 근데 일반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 미디어 위키를 가지고 뭐에다 쓰냐면 날리지 베이스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예요.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떤 일을 잘해요. 근데 그 잘한 일이 문제를 쉽게 잘 발견하고 잘해. 그럼 그 사람이 이 미디어 위키 서버에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위키 페이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쳐 쓰는 거죠. 미디어 위키의 특징이 뭐냐면, 위키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와이 그 부족 용어로 위키위키가 우리말로 빨리빨리래요. 우리 습성에 맞겠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 위키는 어떤 특징이냐면, 회원과 가입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내가 이제 그 퍼미션을 정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니면 회원 가입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 문서는 막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나 막 누가 잘못 수정하면 어떡하나요? 네, 그러면 관리자가, 그 페이지 관리하는 관리자가 자연스럽게 이걸 옛날로 돌리거나, 뭐 또는 뭐 욕설을 자꾸 쓴다든지, 광고를 쓴 사람들을 뭐 이렇게 차내버린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면서 공동체가 코몬센스를 이루면서 컨텐츠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컨텐츠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커먼센스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동 작업,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집단지성이 만들어진, 으로 만들어진 어떤 컨텐츠를 구성하는데 너무 좋은 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지식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을 때이 미디어 위키를 잘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저 미디어 위키를 가지고요, 일기를 씁니다. 일기 쓰면 장점이 뭐냐면, 각각의 날짜들을 기록, 그거대로 내가 서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어떤 용어에 대해서 뭔가 공부한 거, 이런 것들의 노트들을 정리를 해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고, 또 고쳐서 쓸수 있겠죠. 물론 이게 집단지성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 제 개인적인 내용들을 이 미디어 키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노트 필기를 미디어 위키로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물론 이제 위키를 쓰기 위해서는 위키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크다운하고 비슷한 문법인데, 위키 문법을 알아야 되고 또 해야 될게 많지만, 여러분도 회사에 가면 이 위키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번 위키를 배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분투 서버에 위키 미디어 위키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위키를 설치하는 가이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네, 위키 설치에 대한 가이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다운로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링크 중에 간단하게는 네, 간단하게는 이게 설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드프레스도 똑같이, 여기 보면 유저를 크리에이트하는 방법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위키 설치는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워드프레스 설치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요 인스톨링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요 문서가 제일 간단해요. 근데 설치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것첫 번째가 뭐냐면 디펜던시예요.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디펜던시 문제가
발견되면, 아, 디펜던시 요구가 있으면요. 제일 간단한 건 그냥 해보면 됩니다. 예, 이걸 복사해가지고요. 그냥 해볼게요. 제가 터미널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수도 apt get install php 이걸 다 해볼게요. 그러면 보니까 다뭐 어떤 패키지 어떤 패키지는 이미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이다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apcu bc pcp apcu bc 이건 요것들은 없대요. 그럼 설치하겠습니까 하고 전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할게요. 그러고 나서 네. 그러면은 설치가 됩니다. 아, 이전에 했던 PHP 설치한 게꽤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위키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족한 게 한두 개가 더 있구나. 아, 그걸 설치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PHP 마이 어드민 이거는 지난 시간에 워드프레스를 배운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만 만약에 PHP 마이 어드민에 권한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요 위에 거, 이 명령을 MySQL 들어가서 하셔야 PHP MyAdmin으로 DB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도 해보죠. PHP MyAdmin에 가서요. PHP MyAdmin에 가서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나 또는 유저 어카운트 요 메뉴가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봤던 그 MySQL 들어가서 해야 될 명령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DB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유저 어카운트를 만들게요. 유저 어카운트를 뭘 여기 보면 add 유저 어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위키라고 하는 유저를 만들게요. 위키라고 하는 유저는 이제 로컬호스트에서만 쓸수 있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12345678910이라고 쓸게요. 12345678910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랜트 올 프리빌리지 해가지고 요 유저에다가 프리빌리지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고 해보겠습니다. 고. 그랬더니 이거 세이브 할 거냐고 물어봐요. 네, 일단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you have added new user가 됐대요.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원래 SQL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도 크리에이트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유저에다가 그 데이터베이스 프리빌리지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네. 유저 패스워드하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위키와 12345678910 그게 필요합니다. 네, 설치하는 과정은 워드프레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미디어 위키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운로드 받은 것들을 예를 들 원하는 디렉토리 넣을게요. 물론 요 설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버추얼 호스팅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버추얼 호스팅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HTML 밑에 위키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버추얼 호스팅 하고 싶으시면 버추얼 호스팅 렉처 보시고 그 버추얼 호스팅 대상 디렉토리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wget로 가져온다면 타로로 풀고 이제 무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인지 오너 한 다음에 웹 브라우저로 그냥 위키 들어가시면 돼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요 과정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위해서 그 다운로드 링크를 가볼게요. 다운로드 링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메디아 위키 다운로드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다운로드 링크가 나오겠죠. 다운로드 미디어 위키 하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네,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1.3.8 zip 다운로드 하면 여러분들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윈 zip이라고 하는 걸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윈 zip이라고 하는 우분투에는 설치할 때는 윈 zip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르점 요거 다운로드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홈 디렉토리에 대문자 D로 시작하는 다운로드스 폴더에 다운로드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요거를 세이브 카피 링크를 합니다. 카피 링크를 한 다음에 터미널에 가셨어요. 제가 어디를 갈 거냐면 CD. 잠깐만요. 이게 조금 글자가 잘렸네요. CD 점점에 가서 get을 하겠습니다. wget 하고요. 그 링크를 복사하시니까 페이스트를 해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쭉 되겠죠? 네, 다운로드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다 만들었죠? 위키, 그죠? 이제 PHP 마이어드민에 가보시면, 네, 위키라고 하는 유저에 가보시면 만들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유저 위키라고 하는 유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LS에 보시면 미디어 위키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타르 GZ로 끝나는 건 Z로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XVF 미디어 위키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어 위키 1.38.0이라고 하는 걸로 파일들이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르 파일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저는 지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미디어 위키 1.38.0을 뭐라고 바꾸냐면 미디어 위키 1.38.0을 그냥 위키라고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무브 미디어 위키 1.38을 위키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CD 위키 디렉토리에 가보면 파일들이 쭈루룩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인덱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냥 웹브라우저로 가서요. 여기서 그냥 로컬호스트죠. 우리 로컬호스트 쓰고 위키에 그냥 접속을 시도해봅니다. 시도해보면요. 여기 모디아 위키 1.38.38.0 하고 로컬 세팅 PHP가 없네요. 셋업을 할까요? 셋업을 하세요. 그럼 요거 링크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셋업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신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설정하겠어요. 코리아. 한국어가 없나요? 예, 한국어. 그 다음에 위키 랭귀지도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위키를 쓰는 사람들 모두 한국어로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한국어. 그 다음에 컨티뉴. 네, 위키미디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어 위키는 PHP로 짜여진 무료 소프트는 어쩌저쩌 설명이 됐고, 저작권 약관 이렇게 되어 있고, 계속하십니다. 설치할 수 있대요. 네,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우리는 마리아디비를 쓰고 있죠.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는 로컬호스트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뭐라고 졌냐면, 위키라고 졌어요. 그렇죠? 테이블 접두어? 우리도 그냥 위키 그냥 쓸게요. 똑같이 위키라고 할게요. 설치를 위한 사용자 이름 루트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위키라고 하는 유저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는 12345678910이었습니다. 여러분들 PHP 마이어드민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위키였어요. 그 다음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웹 접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계정도 같은 계정을 사용하겠다. Yes 하고 계속합니다. 그럼 위키 이름,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만든 위키를 어떻게 쓸 거, 위키에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일기장이라고 할게요. 일기장 위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위키 이름에 좀 한글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좋은 날. 그래서 저는 저널 위키라고 쓸게요. 한 저널 위키라고 했고, 관리자 계정인데 계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내 계정이, 여기 위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계정입니다. DB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분투 시스템 유저도 아니에요. 여기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제 이메일 주소는 이거고요. 그다음에 위키, 이 미디어 위키가 예를 들면 새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메일링 리스트 구독하면 그것들이 더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더 많은 질문을 물어보세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설치하세요 말고 질문 더 해주세요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입력한 두 개의 비밀번호.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계속해 하겠습니다. 됐네요. 그다음에 사용자 권한 프로필은 뭐냐면 이 위키에다 사람들이 어떤 위키 페이지들을 만들 때 이거를 열린 위키는 인터넷에 접속한 누구든지 다 이렇게 편집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정 만들기 필요 승인된 편집자만 어떻게 위키를 사용할 거냐. 나는 뭐 그냥 열린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버추얼 머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거 잘 읽어보시고 아하 난 누구든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의견 쓰게 하고 싶어. 그럴 땐 열린 위키죠. 그 다음에 라이센스. 내 글에 어떤 라이센스를 줄 거냐. 나는 없음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오픈소스로 저작권 없이 누구든지 쓰게 하고 싶어. 그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신 이메일 활성화 뭐그 다음에 이런 툴들이 있어요. 스키니 뭐 모노북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특수문서는 또 어떻게 쓸 것이며 또 편집기는 어떤 걸쓸 것이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위키 에디터 뭐 이런 걸 설치하겠다. 그러면 위키 에디터들이 설치가 되나 봐요. 파서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PDF 핸들러는 PDF 파일 핸들러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런 거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다음에 그림 파일 같은 거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좋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삭제된 파일은 여기에다 넣어놓는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개인 설정 뭐 이런 것들 놓고요. 태그라인. 이거에 이거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위키 페이지에 내 일기장의 로고 같은 것들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냥 저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계속을 해볼게요. 계속하고요. 계속합니다. 계속하면 뭔가 되게 뭔가 잔뜩 만듭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로컬 settings.php 파일이 만들어졌대요. 얘를 다운로드 하래요. 알겠죠? 다운로드 누릅니다. 그럼 다운로드 누르면요.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이걸 해본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로컬 세팅 완전.php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하여튼 완전.php인 겁니다. 이 파일이 어디냐면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있어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하고 있냐면 index.php와 같은 디렉토리에 다운로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다 카피 떠놓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폴더 리스트를 가서 다운로드스에 가보면요. 두 개가 있어요.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 버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로컬 settings.php가 다운로드 됐어요. 다시 보면 보시면 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홈 밑에 내 디렉토리 밑에 로컬 세팅스 점 여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 가서 요 페이지에 index.php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index.php 여기 있잖아요. 요거랑 같은 디렉토리에 저걸 카피해 오래요. 그럼 cd 여러분들 유저네임 있을 겁니다. 저는 환입니다. 여러분 유저네임에다가 다운 하고 탭을 치면 다운로드스가 나와요. 거기에 파일이 뭐 있나 봤더니 로컬 세팅스 php가 있대요. 이 로컬 세팅스.php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 카피 뜹니다. cd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cd가 아니라 카피합니다. 카피하면 카피가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그 다음에 위키에 들어갈 수 있어. 완료되었으면 위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위키 index.dem 위키 사실은 이렇게 위키라고 쓴 거랑 똑같습니다. 위키. 그러면 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문이니까 여기 이 대문을 편집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는 이환용의 일기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위키 문법으로 글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키 문법도 알아야 되고 사용자 가이드도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설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키에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겠죠. 위키를 사용해서 일기장을 쓸 수도 있고 노트 빌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위키를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계정을 하나 만들었죠? 그 계정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 상태로 로그인 유지할게요. 유지하고 네,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사용자 가이드에서 뭐 일단 여기 편집을 누르시면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키미디어가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을 내가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이꼴 두개 있는 거는 제목이라는 것이고요. 네. 여기다가 원하는 걸쓸수 있어요. 이완용의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요약 이름 추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편집상 저장 하시면 네, 편집이 저장되었습니다. 이완용의 위키미디어가 설치되었습니다. 바뀌었죠. 그렇죠? 역사 보기 하시면 누가 언제 편집했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알겠죠? 위키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위키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나름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어떤 일들을 기여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시길 때 자기 우분투 시스템에 위키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 가서 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